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미국 7일차입니다 나오니까 여기 집토끼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장난감 올려놓은 건 줄 알았는데 뛰어다니더라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런 곳에 잔디에 땅을 파고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페코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미국에서 여기 뉴저지에서 그나마 다양한 생물들이 집결한 장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펫샵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짜라란. 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다양한 동물들의 용품들이 있네요. 와우. 이 생물을 좀 보자면 좀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뭐 잉어 종류 같고요. 우와, 여기 팥 종류도 있네. 아닌가? 잠깐, 커밍순이고, 블루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딱 봐도 이제 호주 블루통은 아니고 인도네시아 블루통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오, 비어디 드래곤. 야, 어디 파충류 샵을 가던지 간에 항상 좀 눈에 띄지만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뚜라미 엄청 많이 풀어 넣으셨네. 여기 보면은 요거 은신처가, 여기 보시면은 은신처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지금 레오파드 개코가 있습니다. 여기 은신처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유리가 좀 비쳐서 좀 잘 안 보이지만 좀 생물을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크레스 개코가 있고 펭렌도 있고 한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소라게를 분양하시고 계시네요. 크레가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레가 여기 한 마리 뿅하고 있네요. 귀엽죠? 대략적으로 한국과 좀 다른 사육환경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의 흡사하지만 좀 달라요. 용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처음 보는 그런 유리사육장 업체네요. 여기 보면 한국에서도 조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엑스테라 제품들이랑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파이어 스킨크입니다. 멋있죠? 옆에 무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좋아하는 스킨크 중 하나고요. 여기에는 뭐죠?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롱테일 글라스 리자드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줄장지 도마뱀이랑 거의 흡사한 친구죠. 꼬리가 진짜 길어요. 이거 보세요. 꼬리가 더 길어요. 얘네들은 위험에 처하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그런 친구들인데 다시 꼬리가 재생이 되곤 합니다. 야, 이거 먹이곤충 같은데? 먹이곤충 같은데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좀 납니다. 아, 흔적 날개 초파리 이런 거구나. 야, 먹이를 이렇게 담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역시나 바퀴벌레를 분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 같은데. 그리고 우와, 이런 것도 판다. 실크 웜, 누에 나방 같은데요. 되게 다양한 먹이가 있습니다. 슈퍼미럼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뭐예요? 그레스오퍼스. 메뚜기 가루인가? 오, 되게 독특합니다. 여기는 지렁이도 있어요. 이야, 보시면은 물고기, 와, 이쁘다. 붕어 같은 것들이 있고 해수랑 되게 막 오묘하게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짱이죠? 여기 보면 랍스터라고 써있거든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랍스터가. 가재 종류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자, 어항도 볼 건데 또 다른 걸 보자면, 여기는 물달팽이 종류인 것 같은데 좀 색깔이 너무 이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 이게 한국에선 키울 수 없는 건데 이름을 까먹었다. 무슨 달팽이였는데 닌자였나? 아 뭐였지? 무튼 이런 식으로 수초도 좀 다양하게 분양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야, 수초들도 참 이쁘죠? 자 이런 식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 좀 다르긴 합니다. 엔젤피쉬랑 해서 굉장히 멋들어진 어항들도 있고요. 와 대박,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귀엽지 않아요? 와 이건 처음 보는 물고기다. 가격들은 마리당 6불, 4불, 5불 막 이렇게 좀 다른데요. 조금씩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는 뭐야? 색깔이 지금 글로피쉬? 테트라 글로피쉬라고 써있는데 색깔이 되게 다양합니다. 우와 이거 봐봐. 우와 형광색이에요 형광색.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잘 모르겠거든요. 독특하게 생겼고 청소 물고기 종류 같아요. 이제 물고기의 다양성이 엄청납니다. 오 이게 아로하나. 오 아로하나. 이게 아로하나가 있으니까 뭔가 멋있어요. 근데 크기는 작거든요. 아 혈액무인가? 이 친구들도 실제로 사육을 하면 정말 정도 많이 가고 이뻐서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계신데 혈액무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블러드 패럿 치차일드 시클리드. 그리고 이쪽에 가면요 되게 컨셉을 좀 잡아서 꾸며놓은 곳도 있는데 바로 해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여기 쉬림프부터 해서 좀 다양한 어종이 있는데 저 이거 처음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약간 놀래기과 친구 청소물고기. 예, 전체 가격 가격과 이름을 보면은 오 야 뭐야 이거. 야 얘도 이쁘다. 역시 해수가 화려합니다. 오 야 여기 금은 쥐치를 분양하시네요. 이게 보이시나요? 아 지치가 겁이 많네. 그리고 여기 보면 탱 종류도 있네요.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죠. 야 니모 친척도 있네. 그리고 클리너 시림프라고 또 청소하는 새우입니다. 탈피도 잘하고 잘 먹고. 여기 조그만 소라게 허미크랩도 있네요. 파충류부터 해수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녕. 이번 영상은 이제 야외 필드로 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파이어 시림프도 있네요. 여기 드디어 퍼플러 크라운이 있습니다. 저 뒤에 니모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있네. 여기 보면은 베타 여러분 베타. 저는 이제 베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떤 모프 산지 뭐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아 미국에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베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지금 조명은 꺼놨거든요. 오픈 시간이어서 조명은 꺼놨는데 여기 산호들도 많이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쉽다. 이거 불 켜지면 진짜 예쁜데 너희가 너무 일찍 왔나봐요. 여기 보면은 와우 다 생물들을 위한 것들 동물들을 위한 것들. 즐겁죠 여러분들. 아 저도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좀 잠겼네요. 여기 해수 영양제라든지 뭐 다양한 것도 있고. 우와 개구리 밥을 이렇게 판매하시네. 저 이거는 또 처음 보거든요. 다른 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 약간 용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는 뭘 어떻게 구경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동물 위주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 새들도 있네요. 새 안녕.
안녕, 씻고 있었니? 자, 그리고 여기는, 아, 왕관앵무.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성격이 진짜, 뭐라 해야 되죠? 질투도 많고,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니까는, 이렇게 서가지고 쳐다보네. 그리고 제가 빠지면은 밥 먹고, 야, 나 여기 있다? 예? 아, 쟤 도망갔어. 미안해. 아, 밥 먹어.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기서 구경하다가, 문득 봤는데, 약간 카푸치노?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크레스트 게코 모프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한번 요청드리고, 만약에 맞다면, 입양을 해가야겠어요. 어? 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마뱀인데, 데이게코. 자이언트 데이게코가 있습니다. 아, 이뻐요. 눈이 정말 영롱하죠. 근데 아마 이 친구는 저희가 플로리다에 곧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찰을 하거나 직접 잡아보려고 합니다. 기다려라, 딱 기다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원하던 색깔의 크레스트 게코여서 입양을 해가려고 합니다. 이뻐요. 오, 이거 뭐냐? 타란툴라 사육장인가 보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육장이 없거든요. 이거를 아예 키토로 벌써 만들어서 판매하네요. 여기 말고도 옆에 아크릴인가요? 이게?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보고 배워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 그리고 오, 이거 한국에도 있는 건데. 아, 맞다. 여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한국 오는 거죠?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가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미국 시장은 현재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형은 여기 와서 크레를 입양해서 가네요. 아, 여기 담아주시는 거야? 아이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게 페럿도 있는데 지금 제가 오니까 좀 잠에 자다가 좀 깬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부들부들 기지개 발바닥 뭐야. 아, 역시 세상 공통적으로 이쁜 페럿들입니다. 페럿은 가격이 이 정도 되네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튼 그렇고요. 여기에는, 와, 이거 기니피그인데 털이 왜 없지? 원래 이런 종이 있는 것 같아요. 털이 없어요. 약간 돼지 같기도 하고요. 맞죠? 그리고 햄스터도 분양을 하네요. 그냥 사진만 봐도 귀여워요. 이거 뭐 골든 햄스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 숄트 헤어 햄스터 여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롱 헤어도 있고요. 네, 무튼 그렇습니다. 아, 귀여워. 아. 자, 무튼 이렇게 귀뚜라미, 먹이용 귀뚜라미도 사가지고 재밌게 보고 복귀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다른 곳에 이동해서 통발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해볼 겁니다. 이뻐? 마음에 들어?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 페코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배운 점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외로 나가서 다른 거를 한번 잡아볼 건데, 여기에서도 삼겹살 통발도 한번 해보고 조금 이쁜 다양한 생물들을 찾아보려고 바로 이동해보려고 합니다.